중국에 있는 서열 전문 대학이거든요. 여기 5등급에서 6등급. 얘네들 행복합니다. 얘네들은 늦잠 잘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얘를. 아까 그 성대 간에 얘 또, 평택대학, 걔는 평택대학 간에 신구대학, 경기도 성남. 다 전문대학이거든요. 전문대학이 이렇게 셉니다. 이게 뭐, 한 10등 정도 되는 거죠. 반에서 10등. 평균 80점 정도 되는 애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남에 있는 대학은 거의 인서울대라고. 워낙 가까우니까. 강남 애들이 글로, 지하철 노선으로 가거든요. 인기 있는 학과는 경기도라도 이렇게 절반 정도 돼야 이렇게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호텔 경영학과 이런 데는 선수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3학년에 직업반을 가가지고 2학년 때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3학년에 이제 직업반을 간 아이인데 얘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등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얘가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나는 대학 갈 수가 없다. 난 바로 직업 취직해야 돼. 2시간 반이 걸려도 고맙게 갑니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 이렇게 펴보시는 거 아시겠죠? 이런 애들도 제사합니다. 반에서 3등 했던 애, 3등 했던 애인데, 과를 이제 높이 택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재수도